예, 국회를 통과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어제 국무회의까지 의결돼서 마침내 권력기관 2단계 개혁을 일단락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70년간 유례없이 빠른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며 선진국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이 또다시 한 걸음을 크게 내딛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별건 수사 폐지, 국가 수사 역량 고도화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은 더 두텁게 보장되고 범죄 대응력은 더 강화될 것입니다.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고 김대중 대통령님의 당부였습니다. 24년 전 대검찰청에 내걸린 이 희호는 여태껏 검찰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한번 권력이 되어버린 검찰은 스스로 변화하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특권검찰, 그 명을 받던 국민의힘은 이런 개혁의 흐름에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국민을 들먹였지만 결국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저항일 뿐입니다. 개혁의 물살을 거스르려 한들 도도한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공수처 설치, 국정원 개혁, 자치경찰이 도입되었고 이번 개혁 입법 완성으로 검찰 기능 정상화에 큰 틀도 마련됐습니다. 앞으로 한국형 FBI인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와 남은 직접 수사권 폐지까지 후속 절차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여야 합의안에 따른 사법개혁 특위 구성 결의안이 어제 의결된 만큼 국회법 제48조 4항에 따라 5일 이내에 위원을 선임해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특위 명단을 곧 제출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그만 몽니를 멈추고 조속히 위원 명단을 제출하기를 촉구합니다.